그때 문수사리 보살께서 문수사리가 대중 가운데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사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사되 법화경은 꼭 아까 것은 장행이죠. 장행도 있고 개송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경전이 많습니다. 이중으로 나와가지고 아까 것은 장행이고 그 다음은 이제 개송입니다. 장행으로 말해가지고 또그 사실을 이걸 중송이라고 하지요. 거듭 밝힌 거. 그전에 12부에 나오죠. 개경 응송이죠. 개경 응송 여술기 하는 이게 응송이라도. 내가 기억하니 과거 세상 이건 이제 다섯 자 개송입니다. 한량없고 수가 없는 겁전에 부처님 인중촌이 계셨으니 부처님을 사람 가운데 최고라 해서 양족존이 바로 인중존이죠. 사람 중에서는 가장 최고 높은 사람 세존이라는 뜻이죠. 불세존이 계셨으니 부처님 세존이 계셨으니 그 뜻이죠. 호는 일월등명불이라. 그 일월등명 세존께서 법을 연설하사 한량없는 중생과 무수억 보살을 제도하여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지 아니할 때 탄생하신 바 낳으신 바 팔왕자가 대성이 출가함을 보고 대성은 바로 일월 등명불이죠. 또한 따라서 범행을 닦았단 말이죠. 범행인 출가 사문이 닦는 그 청정한 수행입니다. 범행을 닦더니 하더니 토지요. 그때 부처님이 일월 등명 부처님께서 대승경을 말씀하시니 이름이 무량이라. 다섯 자백이 그것이 저 다섯 자로 처리를 갈라니까 대승 그다 토를 뗀 거죠. 원칙은 대승경을 말했으니 이름이 무량이라 그 뜻이죠. 대승법을 말했으니 그경 이름이 무량이다. 다섯 자백이죠. 모든 대중 가운데서 널리 위하여 널리 분별하셨다. 일월 등명불이 대승경전 법화경을 연설했다 말이죠. 부처님께서 이 무량이 경, 무량이구만 내나 법화경이 아니라 무량이 경을 말씀하시고서 곧 법자 위에서 가부좌 하시고 삼매에 드시니 그 삼매의 이름이 무량어처 삼매라. 하늘에서 반다라 꽃을 뿌리고 하늘에 북이 저절로 울리며 낭랑공주 것이 저 쳐부신 북이 자명고지요. 자명고도 그 천상에는 제석천왕 그 궁중에는 제석천왕 부근에는 자명고가 있어요. 그것도 자명고 스스로 사람이 앉지도 저절로 쳐지는 북이죠. 아까 저 시계도 저절로 지금 울리잖아요. 사람도 저렇게 자명종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들이 인중존께 공양을 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일체 모든 불국토가 즉시에 크게 진동을 하더라. 육중 진동을 했죠. 석가모니 지금 육중진동 하듯이 부처님께서 이간의 광명을 놓으사 희유한 사실을 나타내시니 이 광명이 동방으로 18,000의 불국토를 비추어서 일체 중생의 생사 업보의 곳을 보이시며 일체 중생들이 생사의 과보를 받아서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에 태어난 것을 다 광명으로 말미암아 다 보인다 말이죠. 어떤 이는 모든 불국토가 온갖 보석으로서 보물로서 장엄이 되되 그 유리와 파려 빛깔로 된 것을 본 이가 있으니 유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조 유리죠. 화학 제품. 이 진짜 유리는 옥돌보다 더한 경주 남산 여역 안경하는 그런 유리같이 원래 그 인도에서 나오는 자연색입니다. 자연으로 나오는 거요. 그래서 유리를 번역하면 불원산이라고 번역합니다. 인도 머지않은 가까운 그 불원산에 그런 유리가 나온다 해서 유리란 말은 범어라요. 유리가 범어인데 불원산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리란 말은 범어인 줄 모르죠. 그냥 우리의 통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유리와 파려색이란 말이죠. 유리가 바라나국에 나오죠.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바라나국. 파려란 것은 파리는 중국에도 있어요. 이것이 다 부처님의 광명으로 말미암아 비춘 것이라. 부처님 광명으로 비춤을 말미암은 것이라 해도 되고 또 어떤 이는 모든 하늘 사람과 용과 귀신과 야차 대중과 건달바와 긴나라가 각각 여러 그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보기도 하며 또 모든 여래께서 자연히 불도를 이루사 부처님의 몸 빛깔이 금산과 같고 자금산이죠. 금산사 절도 있죠. 금으로 된 큰 육중한 큰 산이죠. 부처님 몸이 금산과 같단 말이죠. 단엄하고 심히 미묘하여 청정한 유리 가운데 그 안에다가 진금상을 나타낸 것과 같음을 보기도 하며 세존께서 대중에 계셔서 깊은 법의 의미를 부연하사대 연설한 거죠. 연설을 하사대 낱낱 불국토가 불국토의 예토입니다. 성문호 대중이 무수한 것을 부처님의 광명이 비춘 바로 인하여 모두 다 그러한 저 대중들을 성문 무수한 대중들을 보기도 하며 혹은 모든 비구들이 산 숲속에 있어서 정진하고 청정한 계를 가지되 계행을 마치 명주를 보호한 것처럼 보배 구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서 잘 보호를 하며 또 여러 보살들이 보시를 행하고 보시와 인욕 등을 행하되 그 수가 항하 모래수와 같음을 보기도 하니 이것들이 다 부처님 광명이 비춘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불광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본다 그 말이죠. 불광이란 잡지가 있고 불광사 잘도 있죠. 대만에도 그 불광사가 있습니다. 통도사하고 자매결련 맺었죠. 또 모든 보살들이 깊이 모든 선정에 들어서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부동하여서 무상도를 구하는 것을 보기도 하며 또 모든 보살들이 법의 정멸상을 알아가지고 각각 그 나라 국토에서 설법하여 불도를 구하는 것이 보이니라. 제법 정멸상은 그야말로 참 가장 그 최상승은 진리죠. 여기도 나옵니다. 방편품에도. 그때 사부대중이 일월 등명부로 대신통을 나타냄을 보고 그 마음이 모두가 다 기뻐하여 각각 서로가 묻되 스스로 서로 묻되 이러한 사실이 어떠한 인연인고 하니라. 무슨 인연 때문에 이렇게 광명을 놓아서 모든 것이 다 잘 보이는고 하고 의문을 두었다 그 말이죠.
천인 소봉전께서, 천인 소봉존이란 말은 부처님이죠. 천상 사람과 인간 사람이 가장 받들어 높인 바 부처님 세존께서 1월 등명불이죠. 마침 자 그때 산매로부터 일어나사 요광보살을 칭찬 가사대 문수보살이죠. 너는 세간의 눈이 되어서 일체 사람이 돌아가고 믿을 바라. 능히 법장을 봉기하니 내가 설법한 바를. 그러니까 나란 말은 1월 등명불이죠. 내가 말한 바 그 같은 그것을 오직 너만이 능히 징득하여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요광보살만이 그 1월 등명부로 설법의 깊은 내용을 제대로 잘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세존이 이미 찬탄을 하사 요광보살을 찬탄한 거죠. 요광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 이 법화경을 말씀하사대 60소겁이 가득하도록 이 자리를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사. 이 자리는 설법하는 자리죠. 말한 바 가장 최상의 미묘한 법을 이 요광법사가 모두 다 능히 수지를 했느니라. 토가 비교적 잘 달린 토입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적어가지고 그다지 뭐 별로 틀린 토가 그다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22살 때 달았을 거예요 아마 이 토가.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연설하사 대중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서 이윽고 신자입니다. 찰일신자가 곧 말이죠. 침직이라는 두 글자가 다 곧이란 말입니다. 이윽고 곧 이날에 바로 그날에 천인 대중에게 이르사대 모든 법의 실상의 도리를 이미 너희들을 위하여 연설했으니 이제 할 일을 다 마쳤단 말이죠. 그러니 나는 지금 중야에 중야란 말은 밤중입니다. 한밤중에 마땅히 열반에 들어가니라 갈 것이니라. 열반에 들려면 밤중에 드는 게 좋아요. 남 잠잘 때. 탄생하기는 낮에 탄생하고 부처님이 오시에 탄생하고 열반은 자시에 됐고 좌우로 밤은 열반에 들기에 알맞죠. 캄캄하니 열반과 같은 그런 시절이죠. 낮에는 이제 출생하기에 가장 알맞고 부처님이 오시에 탄생했거든. 저 4월 초파일 꽃동산에 거기 가보니까 지금 보리수가 많이 있대요. 은빈이 꽃동산에 보리수라고 나무뿌리가 이렇게 높이 드러나가지고 막 크기 막 무너져가지고 눈에 지금 선합니다. 거다 무슨 거시 같은 걸로 보루코 같은 거 세면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가지고 조금 부처님 탄생지로서는 조금 우리 불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장엄이 잘 되지는 못했어요. 힌두교 반이고 인도에 불교가 그렇게 있지만은 인도 전 국민이 지금 부처님을 그렇게 받드는 마음이 적거든. 그러니까 박부하게 살아요. 그렇게 좋은 성자 나와도 받들 줄을 모르고 힌두교만 믿고 소 같은 거이나 숭배하고 막. 소도 놀고 먹는 소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일심으로 정진하여 마땅히 방위를 떠나라 말이야. 부디 그 방심하고 안위를 취하는 그런 방일 해태지요. 게으름을 떠나라 그 말이죠. 부지런히 정진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 그 말이죠. 여러 부처님은 심히 만나기가 어려웁니다. 이게 이제 최후 부탁의 말씀이죠. 억급 동안에 이에 한번 만나니라. 매덕급 만에 부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거기까지 1월 등명불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1월 등명부로 세존어, 세존이 바로 1월 등명부리죠. 모든 아들들이 팔왕자죠. 부처님께서 열발에 드신다는 그 말을 듣고 각각 비뇨를 품으되 부처님이 인멸하신 것이 어찌 그리 속한 고 한데 이라 속이냐. 너무나 빨리 열반에 드신다 그 말이죠. 성주법의 왕이, 성주법의 왕이란 말은 바로 등명불입니다. 성주요 법왕이란 그 말이죠. 성주법왕이라고 할 건데 지자를 넣은 것은 다섯자백이 만들라고. 성주법왕이 말이죠. 여러 한량없는 대중을 아니 가사대 내가 만약에 멸도할 때라도 너희 등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덕장보살이 무루실상을 실상에 대해서 마음이 이미 통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 다음에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니 호를 정신이라고 갈 것이라. 그래서 덕장비구가 부처가 되어서 또한 한량없는 대중을 제도할 것이니라 하시고 부처님이 이 밤에 멸도를 하사 설비 타서 불이 꺼진 것 같거나 나무가 다 타면 불도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나무는 오음신에다 비유했다면 불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활동을 하시다가 활동한 것도 다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하시는 열반을 비유로 신진화멸이라고 비유한 거죠. 감흥은 불이죠. 근기의 섭이 다하면 인연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하니까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감흥은 불도 이제 꺼져버리죠. 그렇지 않아요? 불이 필요할 때 불 키웠다가 이제 볼일 다 보면 불 꺼버리죠. 그와 같이. 그러니까 열반에 드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리를 분포하여 부처님의 사리를 세상에다가 이제 배분해가지고 한량없는 탑을 일으키니라. 그때 비구와 비구니 그 수가 항아 모래수와 같더니 배나 더욱더 다시 더욱 정진을 하여 서 무상고를 구하니라. 그때 이 요광법사가 부처님의 법장을 봉기하여 등명부로 법보죠. 등명부로 설법하신 그 법을 받들어 가져가지고 80소급 동안을 법화경을 광선하니라. 그러니까 뭐 운수보살이야 법화경은 뭐 잘하시죠. 뭐 그때도 다 80소급 동안 연설하신 분이니까 이 모든 팔왕자는 요광법사의 개화한 바라 그분에게 가마를 받은 바로서 무상도에 견고하여 마땅히 수 없는 부처를 보게 되어서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서 수순하여 대도를 행하여 대승의 무상도를 행해서 서로 이어서 팔왕자가 서로 이제 순차적으로 1번이 성불하고 그 다음에 2번 왕자가 성불하고 제2왕자, 제3왕자 그렇게 자꾸 성불을 해서 성불함을 얻어서 전차로 수기를 하니 최후 그 천중천이 천중천도 바로 부처님이죠. 최후는 팔왕자의 제8왕자입니다. 부처님의 명칭이 많죠. 부처님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아까 법중왕이라고 그랬죠? 인중존. 천중천. 또 성중성.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인중인이라고 해도 되죠. 인중존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또 저것이 이제 석사제라고도 대선이라고도 금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 석자성만 말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명칭이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최후 천중천 최후로 성불하신 분이 호를 연등불이라 재선지 도사시니 모든 신선을 지도하는 가장 선중선 대선 얘는 그냥 천중선이라고 해버리자 그냥 신선 중에 신선 인중전이 나왔으니까 신선 중에 신선이라도 하지요. 모든 신선의 도사시니 한량없는 중생을 도탈하시니라. 이 묘광법사가 그 당시에 하나의 제자를 두었으니 그 제자가 마음에 항상 해탈을 품어가지고 명리를 탐착하고 명리 구함을 싫어함이 없어서 족성가에 놀기를 좋아했단 말이야. 많이 놀고 다닌단 말이야. 족성가는 양반입니다. 고관 대작이나 양반, 귀족들 그런데 다녀야 얻어먹을 게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 다녀봤자 뭐 별로 뭐 얻을 게 없죠. 명리를 유하기 때문에 대족, 귀족 그런 호부한 집에 놀고 다니죠. 익히고 외운 말을 다 버려서 경전 같은 것을 잘 안 익히고 말이죠. 패하고 잊어서 통리하지를 못합니다. 망실이 건망증이 많단 말이죠. 미륵보살이 그러한 인연 때문에 이름을 하여 구명이라고 했으니 그러나 또한 그 구명도 온갖 선업을 행하기도 해서 무수한 부처를 보게 되어서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대도를 수순하여 행하여 육바라밀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석사자를 보았다. 여기 석사자라고 나왔네. 석가 부처를 석사자라고 해요. 석가라는 석자고 사자는 인중사자. 사람 가운데 사자와 같은 그런 인중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석은 석사자고 석가고 석사자를 보며 석가모니보다 먼저 성불할 건데 이 미륵보살은 정진력이 약하거든. 그래서 석가모니보다 나중에 성불한 겁니다. 원래 석가모니보다 100급 전에 성불할 건데 석가모니보다 뒤에 성불해서 그 자기가 자기의 순번을 못 지킨 거지요. 자기 자리를. 그 후에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니 이름을 미륵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는 이제 문수보살한테 또 이제 수기를 받네. 미륵불이 될 거라고.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용화수라는 그 나무 밑에서 세 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설법해서 서가열의 불법에 있었던 여러 중생들을 다 제도합니다. 서가열에는 300여회를 설법을 해서 49년간 설법을 했지만은 미륵은 그냥 세 번 모임 가져가지고 서가열의 때 모두 다 도를 닦았던 그 사람들 다 제도를 해버려요. 3회 설법을 해서 도인해요. 3회 설법하여 미륵이 이제
세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설법을 해서 사람을 제도하고 바로 열반에 들어버려요. 우리 또 그때도 한번 가봅시다. 예? 미륵해상에도 틀림없이 가셔야지.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그 수가 한량이 없었느니라.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등명불이 멸도하신 후에 게으름을 피우는 해태자가 바로 너다 말이죠. 유광법사는 바로 곧 나의 몸이 지금 곧 나의 몸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등명불의 본래의 광서가 이와 같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써 지금 부처님이 법화경을 연설하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이야. 아노라, 지금 이 모습이 본래의 그 서상과 같은 것은 본래의 그 등명불이 상서를 나타낸 것과 같은 것은 바로 이 여러 부처님의 방편이시니 부처님의 방편으로 그런 법을 보인 거란 말이죠.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사 서가모니죠. 칠상의 도리를 조발하시니라. 칠상의 그 묘법의 도리를 도와서 개발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칠상의 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걸 찬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광명을 놓고 이렇게 하신 거다 말이죠. 여러 사람은 지금 마땅히 알 것이니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대하시라. 부처님은 마땅히 법우를 크게 퍼부어서 도를 구하는 자에게 충족하실 것이며 모든 삼승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께서 충족을 해 주실 거다 말이야. 법화경을 연설하실 거다 말이야. 그러니 모든 삼승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의심과 후회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마땅히 위하여 제단을 놔서 그 의심과 후회를 다 제거해서 끊어 주시사 하여금 다하여 영진이라는 진짜는 의심이죠. 의심과 후회죠. 의회를 다 영원히 없애가지고 남김없이 이렇게 다 없애 주실 거다 말이죠. 무유회란 말은 남김없게 갈 것이다 그 말이죠. 하여금 다하여 의심과 후회가 유치미 영원히 없도록 이렇게 설법을 해 주실 거다 말이죠. 거기까지 해서 이제 서품이 다 끝났습니다.